2017년 6월 4일 첫째 주에 전해드리는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전교인 명랑운동회가 5월에 햇살이 쏟아지는 화창한 날씨에 열렸습니다. 10개 팀의 뜨거운 경연으로 이어진 명랑운동회에서 족구는 7지역이, 피구는 러시아팀이, 종합 우승은 7지역이 각각 차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경기들과 김영달 색소폰팀의 연주, 지저스인팀과 러시아 어라이브팀의 흥겨운 공연, 그리고 모두가 가장 기다리던 경품 추천으로 이어지며 뜨거웠던 운동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100주년을 맞아 새롭게 젊은 교회로 출발하는 단합된 숭의교회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금일 주일 저녁 예배는 청년국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새가족국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숭의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전교인이 함께하는 100주년 100일장이 6월 4일 오늘 교육국 및 교회 마당에서 내사랑 숭의교회 200주년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라는 주제로 글짓기, 그리기, 북글씨, 캘리그래피 분야 등이 열립니다. 학생부는 오늘 교회에서 진행하며 성인부는 미리 완성된 작품을 오늘 오후 1시까지 본당 2층 행정실이나 교육국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강문호 목사 초청 부흥회가 권사 선교회 주관으로 6월 8일 목요일 오후 7시, 9일 금요일 오후 9시에 충만성전에서 마음의 성막 세우기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남선교회 원례회가 금일 4부 예배 후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이규환 권사, 김연암 권사의 손자 이유민의 100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지역 복음화를 위한 거리 가꾸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숭인동을 아름답게 가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토요일 아침 10시까지 베들레헴 성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거리 가꾸기는 4지역이 담당합니다. 다같이 함께해요! 교회 소식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 여러가지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